각이사는 증시 각도기.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쪽집게 리오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사님. 네. 제가 못 맞추네요. 네. 어떻게 이번 주는 좀 숨 좀 쉬어지는 한 주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에 저 괜히 이제 이런 식이면 살 것 같아 했다가 아주 주 초반에 작살나 가지고. 아, 지난 저번 주에 저의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뭐 크게 뭐 저기 드러나는 뭐 암이나 이런 건 없는데 몸이 전체적으로 제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그 정신에 의해서 지배되는 건강 영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크고요. 그다음에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저항력이 세고 면역력이 센 젊을 때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먹어도 몸이 견뎌. 근데 이제 나이를 좀 먹으면 좀 힘들더라. 네. 제가 지금 한 4개월째 원인모를 치통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아, 그건 100%예요. 정신. 아, 지금 큰 병원에 가볼까 지금. 그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이 치과 의사를 말해요. 왜냐면 잇몸이 녹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잇몸 녹아. 치과에 다른 병원에 두 번이나 갔는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 진단 안 나오고 나도 22년도에 폭락장에서 자꾸 이빨 밑이 이렇게 아픈 거야. 너무 막. 그래서 마음을 좀 잘 다스려야 돼. 마음의 병인가? 아니, 그래서 버핏식의 투자 방법이 이제 나이 먹을수록 필요하다니까. 뭐냐면 다 발 뻗고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거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조마조마 안 하면서. 뭐 발 뻗는 것도 좋은데 이게 지금 소외당하니까. 예. 지금 뭐 오늘 사실 오늘 삼성전자의 날인데. 네, 어제 오늘 그랬죠. 제가 항상 예전부터 제가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 올라가. 삼성전자만 갔어. 삼성전자. 이놈 녀석이 말이야. 남들 다 버리고 좋은 자 달렸어. 네, 그죠?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아니,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삼성전자 실적 딱 발표하고 나서 이거잖아. 지금 생각보다 2주나 좋았잖아.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급하게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딴 거는 던지고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오늘 보니까. 네, 오늘 뭐 보니까는 오기 전에 삼성전자 외국인이 얼마나 샀나 보니까 1조 1000억? 1000억? 1조 1000억인가? 네, 1조 1000억 네. 사고 네. 기관도 뭐 엄청 사고 해가지고 개인이 다 지금 바빠요. 근데 왜 개인들은 또 왜 팔아? 좀 안타깝네. 뭐 여기서 지금 팔 자리가 아닌데 물린 사람들 파는 거지. 여기 야, 본전 왔다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전 와. 이게 여러분 본전 왔을 때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승부가 시작되는 거야. 이 본전에서 파느냐 본전 플러스에서 파느냐 아니면 제대로 끝까지 들고 와서 제대로 끝까지 뽕을 빼고 나오느냐 그... 제가 갖고 있는 중소형 그 삼성전자 밸류체인 종목 먼저 넣으면 30% 팔 거야. 짜증 나가지고 30% 팔 거예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 진짜, 조금 팔 수 있지만 다 던지면 안 돼요. 위해서 제가 좀 팔 거예요. 팔고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 후회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30%만 정신 건강을 위해서 진짜 아무래도 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다들 뭐 삼성전자 실적 뭐 아시겠지만 오늘 좋게 나왔습니다. 보면은 한 절반 매출은 뭐 크게 늘진 않았는데 매출은 예상치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74조. 네. 근데 영업이익이 이제 10조가 넘게 나오면서 10조 4천억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2조 가량 뭐 더 나왔는데 뭐 일부에서는 뭐 10조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뭐 언급을 했던 데도 있었긴 한데 비공식적으로.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보통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면 이제 선반영돼서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뭐 그런 선반영보다는 뭐 오히려 더 끝이 올랐죠. 그러니까 반영이 돼가지고 처음에 한 2% 근처 올랐다가 물량 터지고 나서 좀 밀리다가 다시 말아 올리면서 다 받아먹으면서 전고점에서 받아먹으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 그 HBM3 납품한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해서 다시 떨어졌다 다시 올렸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뭔가 있는 거지. 뭔가 있는 거지. 외국인들은 알고 있었던 거라고 봐야죠. 어차피 이제 8월 정도에 8월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승인을 목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아직은 뭐 이제 모멘텀 할 수 있는 플레이 할 수 있는 게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레거시 가격이 2분기에 다 올랐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아, 그렇지, 다 올랐지. 그게 핵심이야, 그게 핵심. 보통 이제 삼성전자가
사이클이 이제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때 그 전 실적을 다 넘겼었거든요. 그동안은 네. 과거에는 그런 패턴이면 전에 그 최고 분기 실적이 14조 원이에요. 분기 실적 14조. 네. 네. 그러면 이번 사이클에서도 전 사이클보다 더 뭐 AI나 이런 부분들이 더 좋다고 한다면 14조 원 이상 나오는 분기가 지나가야 이제 좀 실적은 피크를 찍지 않을까? 뭐 16조 뭐 18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시 뭐 모르지만 가능성이 높죠. 더 뭐 이렇게 네. 만약에 뭐 반도체 뭐 진짜 부족해 가지고 가격이 빵빵 뛰면은 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도 뭐 사실 뭐 매출액이 엄청나게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전분기 대비해서 2조 늘어났거든요. 매출액은요. 근데 네. 실적은 거의 뭐 4조가량 늘어났기 때문에 뭐 그런 가격 상승에 대한 인상에 대한 효과가 네.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물량의 힘이죠. 물량의 네. 삼성이고요. 물량의 힘이고 과거 이제 21년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최고치를 찍었고 22년도 이제 매출 기준으로 최고치를 찍었는데 그때 21년에 51.6조, 그다음에 22년에 43.3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익 기준으로는 22년이 최고였어요. 55조를 했거든요. 자, 이제 500조가 왔어. 넘지 않을까. 그치. 자, 시가총액 몇 조? 몇 조까지 보니? 시가총액 몇 조까지? 지금 510조가 됐어요, 지금. 드디어. 저번에 고점이 600조예요? 대략? 그렇죠. 9만 얼마? 예, 네, 그렇죠. 고점 넘길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나약해졌어? 아니, 긴가민가 요즘 잘 안 맞아가지고, 요즘. 이게, 네. 종목이라든지 업종이 잘 안 맞더라고요. 예상하는 거랑 잘 안 건 네. 요즘 안 맞고 이 금투세 때문인가 중소형주들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렇죠. 아 요즘 생각보다 좀 네. 이런 거 좀 하여튼 저는 조건값을 달아가지고 4분기 안에 그 저거 뭐야 3분기 안에면은 더 좋네. 3분기 안에 만약 HBM 저희 퀄 통과하면 700조 보겠습니다. 네. 뭐 갈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뭐 항상 뭐 고점을 넘겼으니까 뭐 네. 이번에도 뭐 한 저 10만 원 넘기면서 고점을 또 한번 넘길 수 있겠다 네. 그런 뭐 생각은 갖고 있죠. 그래서 잘 되기를 네. 희망합니다. 네. 일단 뭐 그 실적 나오고 애널이 이제 분석을 이제 뭐 물론 이제 실적 뭐 이 분야별로 다 나온 게 아니라 가지고 예측하기로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6.1조 네. 나온 걸로 예상을 했고 디스플레이에서 1조 뭐 기타 다른 뭐 저 모바일 부분에서 2.5조 뭐 이렇게 나오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뭐 아무래도 뭐 반도체 부분에서 6.1조 나오면서 네. 재고 자산 저 평가 한 걸로 네, 환입이 또 됐다는 환입이 된 거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왔다. 많이 나왔죠. 환입까지 나왔으니까 네. 많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향후에도 이제 레거시 부분의 디램 쪽이 뭐 계속 좀 이렇게 좋아서 다음 분기에도 뭐 당연히 더 좋게 나올 걸로 지금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약간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출이 이제 크게 늘지 않아가지고 예, 요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충당금 환입하고 비용을 좀 절감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 뭐 네. 그런 약간 우려 섞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상당히 잘했다라는 게 일단 시장의 지금 반응이기 때문에 뭐 네. 외국인들이 지금 뭐 엄청나게 환호를 하면서 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고점은 외국인이 만듭니다만은 그렇긴 하죠. 조금 더 뭐 갈 여지는 있겠다. 저는 이게 이제 먹을 수 있는 막차 아닌가 싶은데 먹을 수 있는 막차. 그렇지. 여기서 사실 뭐 예를 들면 11만 원, 10만 원 간다고 해도 뭐 지수는 많이 오르겠죠. 그렇죠.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 가는데 9만 2천 원에 사? 그러니까 거의 의미 없는 거 아니야 그거는 진짜.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모르죠. 근데 사실 외국인들은 또 뭔 생각으로 뭐 다른 어떤 뭐 환율 플레이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단기 매매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 근데 그 요거가 지금 어제도 계속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금리 하락과 연결되면 이거 잘하면 요거 생각보다 많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 뭐 좀 더 갈 수도 있겠죠 뭐. 금리 하락하고 엮이면 외국인들의 해외 투자하고 연결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뭐 전 세계에서 탑픽 중에 하나가 뽑히게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지금 잠깐 이 부족하다는 메모리 쪽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지금 뭐 그 최대로 지금 생산하려고 지금 뭐 웨이퍼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네. 원래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82만 장 2분기에 전분기 대비 27% 늘어나가지고 82만 장 정도로 한 달에? 네, 2분기에. 아
아, 2분기죠. 2분기 예, 예, 수준으로 이제 추정을 지금 업계에서는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뭐 그쪽 경영진에서 더 투입하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왔대요. 그래서 3분기에는 88만 장 정도를 늘리고 4분기에는 막 90만 장 정도를 해서 4분기 정도 되면 최대 생산 능력에 도달을 할 걸로 지금 관측을 지금 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 점점 이렇게 늘리는 그런 좀 분위기가 되고 있고 그 트렌드포스에서도 지금 수요가 공급을 지금 막 추월하기 시작했다. 4분기에는 공급 부족 폭이 커질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기사들이 자꾸 나오면 이제 수요단에서는 약간 좀 이제 뭐 좀 뭔가 더 이 사지기 해야 되나 그렇죠.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렌드포스가 하면 예. 지난번 하락장에서 정확히 맞췄던 것 예. 중에 하나예요. 이게 네. 이제 왜냐하면 이제 HBM이나 이런 쪽에 워낙 그 물량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APM 이게 맞네. 그쪽에 많이 들어가면은 레거시가 부족하니까 빨리 수요단에서도 우리 좀 빨리빨리 이거 좀 챙겨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지난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때 보면은 D램 하나 만들려면 HBM D램 하나 만들려면 D램 세 장 써야 된다는 얘기 있거든. 예. 많이 예. 잡아먹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세 개를 녹여야 한 개의 한 개 꼴에 HBM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통합 말고 그쵸. D램 한 장.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캐퍼 증설을 최근에 안 했잖아요. 2, 3년 네. 동안. 근데 HBM 쪽으로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그쪽은 범용이 더더욱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가지고 네. 삼성전자가 뭐 또 이쪽에서 수혜를 약간 받을 수도 있다. 80만 장 정도입니다. 80만 상상 초월이네. 네. 저희가 옛날에 뭐 기술의 삼성 이게 아니고 물량의 삼성. 원래 뭐 물량은 잘하니까. 물량의 왕이다 진짜. 뭐 그 HBM 같은 것도 이제. HBM3E가 만약에 8월 달에 네. 그 승인을 받으면 하이닉스하고 한 5개월 정도로 줄어든다고 해요. 기술 격차가. 그래서 네. 원래는 11개월이었는데 HBM3는 3E 같은 경우 이제 이번에 승인을 받으면 5개월로 줄어드니까 네. 또 5개월은 또 한 반년이면 충분히 커버가 되잖아요. 하이닉스도 고민을 좀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25년까지 확정이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 25년 실적까지. 그러니까 PER 10배 주는 거, 11배 주는 거, 12배 주는 거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근데 26년 어떻게 할 거냐. 그 고민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아마 하이닉스는 워낙 퓨어한 반도체이기 때문에 더 좀 빨리 꺾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 그냥 왜냐면 요 D램 그 저기 분기별 웨이퍼 투하량을 보면 알겠지만 진짜 물량의 삼성이기 때문에 HBM도 물량 뜨기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렇죠. 26년도에 갑자기 막 와 갑자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하이닉스는 2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HBM 3가 이제 청주 공장에서 막 쏟아질 건데 와 그때 이제 삼성도 그때 만들기 시작하면은 경합 붙는다 이거지. 이번에 정말 이번에는 다르냐? 그걸 한번 보고 싶어. 항상 뭐 어떤 게 아니 뭐 다른 건 없다 이거지. 항상 뭐 네. 맨날 뭐 이번에는 뭐가 달라 옛날에는 사이클에는 뭐 슈퍼 사이클 올 때는 뭐 메타버스로 뭐가 달라 뭐 달라서 가는 이랬는데 이번에도 AI로 이거는 다 예전 사이클이랑은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저는 안 달라 층이 있잖아요. 저는 안 달라야 그러니까 한 표입니다. 왜냐면 진짜 혹시나 다른 경우가 있으면 궁금하다 이거지. 그럼 우리 완전 논하는 거야. 26년까지 그러니까. 우리 진짜 완전 우리 막 춤추고 막 아니 솔직히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막 이제 그대로 그러면 우리 금목걸이하고 금팔찌 들고 그래. 안녕하세요. 어깨심 빡 들어가 보지.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뭐 혹시나 그냥 뭐 지켜보자. 근데 네. 시황은 보수적으로 네. 하시고 지켜보는 거는 시황은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네. 항상 그게 우리 뭐랄까 우리를 지켜주는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희망의 노래를 부르지 마시고 보수적으로 하시되 면밀하게 보면서 이렇게 잘 판단을 하는 걸로. 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이제 전주에 있었던 그 미국 대선 토론 이후에 이제 바이든 사퇴 압력이 지금 아주 그냥 거세게 지금 네, 난리가 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사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거액 기부자들이 지금 바이든 사퇴할 때까지 기부를 안 하겠다라고 지금 막 디즈니 상속령인가 그분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대안 나오면 1억 넣어주겠다. 뭐 1억 달러예요. 네. 그래서 지금 바이든도 약간 좀 아 근데 보니까 4년 전에 그 대선 토론했을 때랑 이번이랑 너무 다르더라고. 그래요? 슈카 월드에서 한번 나왔어요. 그래요? 비교를 해줬는데 내가 봐도 너무 차이가 나. 4년 동안. 정말. 그러니까 확 떨어진 거야. 이 능력, 인지능력이나 뭐 말하는 게. 네. 어른들한테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 정말 죄송한데 이게 80 제가 이제 자전거 타잖아요. 65세에서 70세 사이에 저보다 잘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날라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있지. 근데 이제 75세 이후부터는 예. 조금 한계점이 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 이제 80세부터는 이제 아예 숫자가 확 줄어버려요. 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는 게 좀 있긴 있더라고. 아,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는 아마 사퇴를 바이든이 사퇴 안 하기를 바랄 것 같은데. 사퇴를 뭐 하면은 뭐 어떻게 누가 나오냐고. 해리스가 나오면 부통령이요. 비슷하대요. 트럼프랑 한 45대 47 정도 나온대요. 해리스가 나와도. 아니 뭐 옛날에 오바마, 미셸 오바마 얘기도 나오잖아요. 미셸 오바마는 뭐 별 생각이 없는 거고. 너무 아닌 거 같고. 네. 뭐 나오면 뭐 더 높이 나오긴 하는데 미셸 네. 오바마께서 생각이 없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사퇴하게 되면 뭔가 좀 큰 또 뭐가 금융시장에 이슈가 생길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네. 반면에 또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금리를 연준이 5번 추가로 인상하는 뭐 이런 얘기를 또 왜냐하면 뭐 무역 전쟁을 하면서 관세를 인상하게 되면 이게 또 인플레이어가 돼가지고 뭐 5번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예. 뭐 의견들이 지금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이게 글 쓰는 사람들이 트럼프들 안 좋아하는 사람 많은 것 같아. 뭐 되게 격하게 써줘. 그래. 트럼프를 좋아하는 층은 약간 좀 뭐랄까요? 일반 서민들은 굉장히 좋아요. 블루칼라 이쪽이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뭐 굉장히 서민들은 우리를 대변해주는 목소리다라고 그치. 생각하기 때문에 또 좋아하죠. 근데 주식시장은 그때는 좋았습니다. 그때 뭐 나쁘지 않았죠. 네, 그때는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의 수석 전략가인 마르코 콜라노빅이라고 잘렸습니다. 네, 22년도 S&P가 이제 막 하락할 때 전 세계적으로 지수가 막 그때 금리 인상한다고 막 뭐 S&P도 20% 가까이 떨어졌었는데 그때는 이제 잘 맞췄거든요. 그러다가 떨어질 때 막 강세를 외쳤어요, 이 사람이. 근데 막상 또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계속 이제 약세. 재작년부터 약세를 그냥 외친 거예요. 지금도 아마 S&P 지수가 4,000대, 4,200인가 목표가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못 버티고 이제 그만두는 걸로. 네. 그만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게 나오면 조금 마지막 약세론자가 네. 끝난 거예요. 네, 지금 시장에서 마지막 약세론자가 무덤에 묻힌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심할 뉴스죠. 약간 네. 이제 약세론자가 뭐 없어진 거니까. 뭔가 이 물론 이게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긴 하는데 네. 뭐 과거에 이런 경우들 약세론자가 마지막 뭐 강세론자가 뭐 돌아서면 약세가 되듯이 시장이 그렇죠. 반대 경우 항상 있었으니까요. 예.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옛날 기억난다. 새로운 기술이라는 주식이 있었어. 현대증권인가 어디서 애널리스트가 이거 계속 매도했어. 계속 매도. 근데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른 거야. 미친 듯이. 마지막에 100개 투항을 했어요. 그렇지. 그리고 곧 고점 나왔어. 그게 이제 여러 경우들이 있는데 예전에 뭐 이렇게 숏 커버 많이 하잖아요. 경우에 따라 옛날에 게임스탑도 네. 막 그런 얘기 하다가 막 위로 올려가지고 그 헤지 펀드들 다 두 손 두 발 닫으니까 그때부터 다시 떨어졌잖아. 막 400불 찍고. 네. 아 작년에도 2차전지도 그랬어요. 그런 것 많지 뭐. 제가 조금 한 달에 걸쳐 아시는 공매도 하셨던 분이 계신데 주식 정말 잘 하시는 분이거든. 근데 잘 견뎠어. 고점 첫 번째 고점 잘 견뎠단 말이야. 막 먹고 있었어. 근데 그 다음에 한번 상한가 간 날이 있었어요. 그때 못 버티. 그때 털렸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은 어떻게 버텨. 근데 두 번 세 번 되면 이제 못 버티. 네. 근데 그 이렇게 다시 올라갈 때 이때 그때가 힘들어. 네. 그 아까 똑같잖아. 본전 오면 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본전 왔을 때 잘 버티셔야 됩니다. 네. 일단은 그리고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47.6% 관세를 5일부터 부과하기로 했고요. 이게 이제 뭐 기존 관세 10%에 이제 추가로 적용되는 거라서 뭐 실질적으로는 뭐 47%까지는 아니고 한 30% 중반 최대 37%까지 관세를 매기는 거고 비아디는 17%, 지리 자동차는 19%, 상하이 자동차는 37% 추가로 더 관세를 매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4개월간만 11월 달까지만 적용이 되고 그 이후에 5년간 관세를 적용하려면 EU 27개국이 투표를 해야 돼 가지고 이게 좀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내려갈 수 있다? 그렇지. 이제 관세가 내려가지. 5개월 뒤에는 이제 그래서 이게 확 뭐 4개월만 적용이 되고 그 이후에는 네. 또 다시 뭐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6월 달에 전기차 판매가 14% 감소를 했고 독일은 18%.
감소를 해가지고 이쪽도 전기차 판매가 지속 안 좋은 그런 모습. 조금 웃긴다. 그 유럽이 가장 환경 의식이 높고 녹색당도 집권을 한 그러니까 그 연정에 집권을 한 수준인데 여기서 전기차가 안 팔린다. 그 좀 아이러니하네. 그 그런 건 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 여기도 난리예요. 우파가 왜 지금 하냐면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먹고 살 게 없다. 니네들이 뭘 해주냐 이거야 정부에서. 그래서 우파를 지원한 저기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영국에서 노동당이 압승을 했어요.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존 그 세력에 대해서 계속 없는 그러니까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치락지치락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우리나라도 뭐 양당 이 저기를 하지만은 뭐 거기도 그런 거죠. 한번 했다가 많이 안 되면 또 다른데 어차피 두 개밖에 없잖아. 거기도 이렇게 네. 보수당하고 저 노동당밖에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좀 재밌는 기사인데 요즘 그 뭐 사실 뭐 증권사 리포트가 뭐 신뢰를 뭐 잃었다 이런 얘기들 옛날부터 좀 있었거든요. 네. 차라리 이제 유튜브를 보는 게 낫다 뭐 이런 기사 내용이 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내용 자체는 뭐 그런 겁니다. 이제 증권사 리포트하고 반대로 투자하면 돈 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개인 투자자 그 토론방 이런 데서 나오고 있다. 돈을 벌고 싶으면 뭐 증권사 리포트랑 반대로 해라.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런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느냐. 뭐 그 뉴질의 파마라고 이제 그런 종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주권 매매 정지가 됐거든요. 최근에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근데 몇 달 전에 삼성증권, 뭐 키움증권, 흥국, 뭐 한양, 상상인 이런 증권사들이 다 유망한 바이오 기업으로 소개를 했다고 해요. 근데 불과 뭐 그런 다음에 이제 몇 달 만에 네. 통폐합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뭐 당연히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뭐 이거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있지만은 뭐 이건 예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뭐 보고서 8천 개 중에 비중 축소나 매도 의견은 4건밖에 없기 때문에 뭐 사실 이게 좀 매도 의견이 너무 없으니까 옛날에는 네. 비중 축소했다가 한 명 그 저기 2차전지 비중 축소했다가 완전 뒷거리에서 테러 당할 뻔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쯤 테러 당한 거지 사실상. 그거는 2차전지 그 네. 저기 그분들이 그런 거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이 증권사 리포트를 뭐 믿을 수가 있느냐 차라리 유튜브나 뭐 그런 소셜 미디어를 보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걸 또 이용해서 유튜브나 막 SNS나 뭐 카페 이런 데서 또 이상한 짓 하는 그렇죠. 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있죠. 결론은 아무도 믿지 마라. 본인만 자신을 믿고 자신이 이거를 공부를 해서 여기 해야지. 아니, 네. 예. 자신도 믿으면 안 되고 데이터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데이터 디펜던트 하자. 팩트를 자기가 찾아서 예. 그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검증하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보통 여기서 자기를 믿으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내 생각을 믿는단 말이야. 그걸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걸 믿었다가는 절단 나는 거야. 손발 다 잘려.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데이터를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의 흐름까지는 파악. 우리나라는 이제 시크릿컬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사냐. 다음 분기 더 올라갈 거로 생각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상력과 그다음 숫자를 보고 믿으시는 게 필요하다. 네. 그리고 뭐 간단하게 뭐 정부에서 그 요즘 전력 기기가 좋잖아요. 그게 네. 이제 물 들어오는데 노를 적겠다고 예, 뭐 2조 7천억 원 규모의 뭐 무역 보험을 공급을 해 가지고 올해 10대 수출 상품으로 만들겠다. 162억 달러 이제 수출을 목표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네. 뒷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뭐 10대 그 수출 그 품목에 들어가면 뭐 네. 좋은 거니까요. 뭐 하여튼 뭐 잘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LG전자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얘도 약간 뭐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예상치는 1조 정도 봤는데 한 1조 2천억 정도 나오면서 서프라이즈라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면 그렇죠. 여기서 2% 정도 상승을 완전히 했습니다. 완전히 묻혔네. 근데 뭐 어차피 뭐 영향력은 크지 않으니까. 근데 본인들은 자기네가 원래 삼성전자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니까 옛날에는 그런 뭐 느낌으로 같은 날 발표한 게 아닐까 하는 느낌도 좀 드네. 그렇지, 그렇지. 근데 약간 좀 아 그렇지. 10조대 10배 차이입니다. 네. 이 규모가. 네. 뭐 혹시 알아요? 뭐 나중에 더
잘할 수 있을지. 아, 잘해야죠. 네. 오늘 지수는 거래소가 1.32% 상승해서 2,862포인트로 3,000포인트가 뭐 가시권에 들어왔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만입니까? 자, 이제 21년도에 주식을 사셨던 분이 엉덩이가 들썩들썩 할 때가 됐어요. 뭐 삼성 분정 근처 오니까 네. 아, 떠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삼성전자 3분기,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 시장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개인이 2조 5천억 팔았고요. 외국인 1조 3천억, 기관이 1조 2천억 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에 집중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외국인은 거의 다 삼성전자를 산 거예요. 1조 1천억 가까이 샀으니까. 네. 코스닥은 0.79 상승해서 847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뭐 수급이 초라해요. 뭐 개인은 87억. 매도. 매도. 외국인 360억 매수, 기관은 140억 매도. 예, 거의 뭐 움직임이 없었다. 그리고 또 오른 종목이 얼마 없더라고. 지수 오른 거에 비하면. 지수는 오른 뭐 1.3% 거래소 올랐지만 뭐 상승 400개, 하락 460개. 아, 그러니까. 코스닥은 0.79 올랐지만 코스닥 150은 한 2%가 1.5% 올랐거든요. 네. 근데 뭐 상승 종목은 700개고 하락이 더 많아요. 860개. 뭐. 그러니까 좀 체감은 썩 좋지 않아요. 삼성전자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상위 종목 갖고 있으신 분과 그렇지 않은 종목. 그러니까 미국이 조금 지금 많이 심했잖아요. 네, 만약에 심하지. 삼성전자가 이렇게 해서 실적이 3분기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외국인들을 끌어들이면 우리도 그런 분위기로 갈 수도 있다. 근데 일단 오늘 뭐 업종은 유통이나 전기전자, 뭐 삼성물산,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상승해서 올라가고 서비스 업종이 네이버가 한 5%. 네. 뭐 네이버는 뭐 총무성 그저 보고서 냈는데 총무성에서 또 그냥 괜찮은 보고서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뭐 자본 관계를 뭐 자기네들이 또뭐 그렇게 바란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하고 그래서 오른 건지는 뭐 모르겠지만 뭐 낙폭과대도 있고 하니까 예. 네. 그래서 좀 올랐고요. 전기 가스 업종이 좀 올랐습니다. 가스공사가 이제 가스값 오른 올린다고 8%인가 이제 와. 8월 기준으로 올리면서 올린다고 해서 예. 근데 뭐 적자가 워낙 심하니까요. 뭐 이게 적자면 사실 이게 다 미래 세대에 이제 다 전가하는 거라 가지고. 네. 뭐 좀 그렇습니다. 네. 뭐 저는 지금 이제 빨리 여주에 강연이 있어서 여주에 빨리 네. 가야 됩니다. 주말은 네. 뭐 비가 많이 온다니까 집에서 예. 비 와요? 비 온다고 하는데 아, 자전거 타고 예. 비 맞고 자전거 타겠네. 장마잖아요. 네. 저는 건강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